손흥민은 12월 31일 저녁 열린 프리미어리그 20라운드 경기에서 토트넘이 본머스를 3-1로 이기면서 주목을 받았다. 그는 이 경기에서 한 골을 넣으며 활약을 펼쳤다. 토트넘은 지난 라운드에서 브라이튼에게 패배한 후 우여곡절 끝에 본머스전에 돌입했다. 수비진의 부상으로 인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중앙수비수로 벤 데이비스와 에머슨 로열을 기용했다. 그러나 본머스는 경기 초반에 강력한 위협을 보였다. 전반 12분에는 파페 사르가의 위험한 슈팅으로 골문을 향해 도전했지만 나중에 부상을 입어 올리버 스키브로 교체되었다. 이 경기는 손흥민이 2023년 아시안컵 참가 전 마지막 경기였다. 토트넘 주장은 전반전에 두 차례의 기회를 얻었지만 골을 넣지 못했다. 본머스는 최근 7경기 중 6승 1무를 거두며 좋은 컨디션을 유지했다. 그들은 최근 4번의 원정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었다. 실제로 본머스는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슛을 더 많이 성공시켰으며 홈에서 정정당당하게 경기를 펼쳤다. 슬랑케는 여전히 골키퍼 비카리오의 골문을 위협했지만 결정적인 마무리를 이루지 못했다. 45-4분에는 크로스바에 맞는 슛을 날렸다. 후반에도 두 팀은 공격적인 경기를 펼쳤고 후반 50분에는 슬랑케의 헤딩슛이 있었지만 비카리오가 막아냈다. 원정팀은 흔들리는 수비에 압박을 가하며 수비를 어렵게 만들었다. 토트넘은 후반에 상대팀을 압박하며 경기를 장악했다. 후반 71분에 손흥민이 왼쪽 윙에서 위험한 슈팅을 성공시켰다. 히샬리송은 80분에 득점하여 점수를 3-0으로 끌어올렸다. 이후 골을 넣은 후 그는 경기장을 떠났다. 본머스는 84분에 명예로운 골을 성공시켰지만 결국 토트넘은 3-1로 이기며 승점 39를 획득했다. 이로써 토트넘은 랭킹 5위로 올라서며 아스날과 근접한 순위에 진입했다.